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큰 관심사, 장학금이 아닐까요? 이화의 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학할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또 하나는 재학 중 내가 신청하거나 활동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이화의 장학금은 성적이나 가계 곤란 장학금 이외에도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이 무엇인지 잘 들어봐요. 프로젝트 장학금. 이건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전공에 대한 탐구와 학업, 사회 참여, 문화예술 창작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장학금이죠. 세계 무대로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론티어 장학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교환학생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국제교류나 해외 탐사를 나갈 친구들은 여기 주목! 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뭐든 나누고 베푸는 거에 자신있다 하는 사람들이 살펴볼 것은 상생지락 장학금이에요. 학생의 활동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학교가 도움을 줄 거예요.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용돈이나 생활비가 부족한 친구들, 알바보다 먼저 디딤돌 장학금을 찾아 지원해봐요. 그 어떤 가치보다 학업의 가치를 두고자 하는 학생들을 학교는 지원하고 싶어해요. 자기가 공부하는 전공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과대별 특성화 장학금은 각 단과대학의 특성을 살려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특별 장학금이에요. 이화엔 내가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할수록 적극적일수록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특별 장학금이 많이 있어요. 성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니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